안녕하세요. 지오TV입니다. 오늘은 북한의 신도시인 평양 화성지구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양 화성지구는 김일성 김정은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상 태양궁전 인근에 위치한 북한의 신도시인데요. 김정은의 치적사업의 일환으로 계획이 되어 원래 논밭만 있던 지역이 지금은 고층 빌딩이 있는 신도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곳을 지나는 거리의 이름이 구구절 거리이기 때문에 처음 계획상으로는 구구절 거리 지구였습니다. 곧 9월 9일이 다가오는데요. 9월 9일은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로 북한의 5대 명절로 꼽히는 날입니다. 2022년 2월 12일에 화성지구 1만 세대 산림집 건설 착공식이 치러졌습니다. 평양 화성지구는 경루동과 송신 송화지구에 이어 북한의 세 번째 신도시라고 해요. 그리고 2023년 올해 태양절 다음 날인 4월 16일에 김정은이 화성지구 1단계 1만 세대 산림집 준공식에 참석하면서 1단계 공사가 약 14개월 만에 마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거의 1년 만에 신도시 하나가 완성이 된 건데요. 북한이 공개한 영상 한번 보실까요? 건설의 대격전을 선포하게 될 착공식장은 우리 인민이 제1판 기른 산림집 건설을 제1차적인 중요 정책 과제로 착공식을 보면 이렇게 허허벌판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화성지구 1단계 1만 세대 산림집 준공식이 성대히 진행됐습니다. 아까 그 착공식 모습 보셨잖아요. 그 허허벌판이 거의 1년 만에 이렇게 신도시로 건설이 된 거예요. 세계 단상에 올려 세우고 겉보기에는 엄청 그럴듯해 보이죠. 화려하고 나가는 위대한 조선 노동당의 불멸의 여정의 사회주의 발전과 미래의 상징으로 되는 기념비적 창조물들이 연이어 일떠서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제시한 평양시 산림집 전망 목표에 따라 주최의 최고 성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태양궁전 가까이에 위치한 화성지구에 수도 시민들에게 보다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게 될 사회주의 본화가 인민의 새 거리가 보란듯이 건설됐습니다. 인민들의 산림집 건설을 제1차적인 중요 정책 과제로 내세운 당중앙의 순간 뜻을 높이 받들고 군민 건설자들은 수도 건설의 새 전기를 열어나가는 영광과 긍지를 기적 창조의 열정과 건설 과정을 타임랩스로도 이렇게 촬영을 했네요. 수도 평양의 휘황한 내일을 비껴안고 야경도 굉장히 화려한 모습입니다. 북한 전력이 사정이 이렇게 좋지가 않을 텐데도 아주 불을 환하게 켜놓고 성대하게 착공식을 치렀습니다. 준공식을 치렀네요. 북한의 전력 사정이 좋지가 않은데 이렇게 불을 환하게 켜놓고 준공식을 화려하게 치른 모습입니다. 폭죽도 터뜨리고 축제 분위기네요. 아무리 외곽에 신도시라지만 주변에 불빛이 너무 없네요. 네, 영상 잠깐 살펴보고 왔는데요. 북한이 이 화성지구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알 수가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고층 건물들이 이 고속도로와 구구절 거리 중앙 그 도로죠. 도로를 중심으로 아주 줄지어서 늘어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영상에서 보였던 건물인 것 같은데요. 쌍둥이 건물, 트윈타워도 몇 군데 보이고요. 가운데 이거는 뭔지 모르겠네요. 육교인가? 화성지구 이 중간에는 이렇게 한옥 형식의 건물도 하나 보이는데요. 뭔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마도 어떤 도시 지원 시설이 아닐까 싶고요. 또 아까 영상을 보셨지만은 그 도시의 외관은 한참 동안 영상으로 공개한 반면에 실내는 거의 보여주지 않았어요. 내부는 단 6초만 공개되었거든요. 근데 그 짧은 6초에도 허술한 부분들이 노출이 되었습니다. 이 가스레인지는 있는데 배관이 연결되지 않은 모습이라던가 우리나라 아파트들이라면 가스레인지 위에 이제 마땅히 있어야 할 후드가 없는 부분이라든지요. 사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아직 입주를 안 했으면 그 가스레인지는 없더라도 가스 배관이랑 후드는 설치가 되어 있어야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북한이 보여주기식으로 준비를 한 것이다 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북한 내부의 연료 사정이 좋지 않은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가스 배관도 설치할 필요가 없었다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북한의 아파트는 북한말로 뼈다귀만 있는 내장재나 인테리어 없이 골조만 완성된 형태가 보통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집을 짓는데 큰 돈은 들지 않는다고 해요. 그것이 이제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파트들을 건설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또 철근과 시멘트, 모래 등은 거의 내수로 공급이 가능하고 돌격대, 천리마 운동 등으로 전국적으로 인민들을 동원하기 때문에 인건비도 거의 들지 않아서 이렇게 단기간에 대규모 주택 건설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북한이 경제난 속에서도 이렇게 건설에 집착하는 이유는요, 건설이 그나마 자체 역량으로 실현 가능한 부문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첨단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한 산업은 현실적으로 투자가 어려우니까요. 또 가시적으로 정권의 역량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에서 인민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건설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성 사진을 보면은 도로에 차들이 거의 안 보이죠. 북한은 사실 당 간부들을 제외하면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인구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 건물에도 주차장이 많이 필요가 없어요. 위성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높고 큰 건물에 마땅히 있어야 할 지하주차장 입구가 보이질 않습니다. 주민들이 차가 없으니까 주차장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겉은 이렇게 화려하게 신도시를 만들었다고 자랑을 해대고 있지만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북한의 상황이 얼마나 열악한지 한눈에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위에서 평양 화성지구가 세 번째 신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럼 다른 신도시는 어떤 모습인지 잠깐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먼저 여기 경루동인데요. 여기는 북한의 중심에 위치한 구역으로 북한의 최상류층들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앞에 보통강이 내려다보이는 언덕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제 서울로 따지면은 용산의 부촌인 한남더힐 같은 느낌을 주고 있달까요? 약 800세대가 이곳에서 거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뒤에는 만수대 의사당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평양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평양 시내의 주요 시설까지 빠르게 접근이 가능한 위치입니다. 이곳도 2021년 3월에 재개발이 시작되어서 약 1년 만인 2022년 4월 13일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조선중앙TV의 아나운서인 아까 보셨죠? 리춘이가 살림집을 선물 받은 모습이 방송이 되면서 우리나라에도 그 모습이 보도가 많이 됐어요. 네, 바로 이 장면입니다. 김정은의 손을 잡고 올라오고 있는 리춘이의 모습이죠. 김정은의 뒤쪽에 리춘이 아나운서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앞에 보통강이 내려다 보이고 있죠. 실내 모습도 이렇게 공개가 되었네요. 모든 생활상 편의가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된 아까 그 북한의 건물들은 실내 공사가 하나도 안 돼 있다고 했었는데 여기는 좀 상황이 달라요. 여기는 진짜 북한의 실세들이 분양을 받아서 사는 집들이기 때문에 이게 실내도 화려하게 꾸며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때 리춘이와 함께 또 다른 조선중앙TV의 대표 아나운서인 최성원과 노동신문에서 정론을 기고하고 있는 동태관이 함께 이 살림집을 선물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이제 2023년 새해를 맞아서 조선중앙방송이 공개한 새 집에서 맞은 새해 경루동 살림집을 찾아서 라는 프로그램인데요. 평양 화력발전소의 노동자 그리고 평양인쇄공업대학의 대학생 가족 등에게도 이 주택이 공급되었다고 밝혔는데요. 그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는 뭐 사실 알 수가 없죠. 노동자들을 이 호화 주택에 입주를 시켰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농장원인데 무상으로 새 집을 받아서 아주 감격하는 모습을. 근데 여기 800세대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이런 내용을 방송에 내보내면은 오히려
이런 집을 못 받은 사람들이 좀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북한이 이제 체제 선전을 위해서 만든 꾸며낸 영상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평양의 모습들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자료 영상이 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신도시 찾아가 보겠습니다. 바로 여기 평양의 동남쪽에 위치한 송신송화지구인데요. 이 송신송화지구를 관통하는 도로의 이름도 새살림거리라고 이름을 붙여놨더라고요. 김정은 시기에 개발된 평양의 신도시 중에서 최초로 평양의 외곽이자 대동강 이남에 위치한 곳이기도 합니다. 북한은 그 창전거리나 은하과학자거리 그리고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와 같이 체제 선전을 위해서 화려한 도시 건설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마치 김정은이 심시티 게임을 하는 것 같죠. 그렇지만 북한은 대북 제재로 건축 자재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건물을 지을 여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또 속도전으로 쪼들리는 공사 기간에 전문성이 없는 평범한 인민들을 갈아 넣어서 만든 건물들이기 때문에 부실 공사가 매우 우려가 되고 있다고 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물론 또 이게 무너지거나 하면은 총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누수나 붕괴 같은 심각한 하자는 별로 없다는 얘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여명거리의 고층 아파트 일부에서는 어떤 상층부에 급수가 되지가 않아서 개별적으로 물탱크를 설치했다는 그런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또 미래과학자 거리의 건물들은 지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건물 마감재가 떨어져 나가기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전기 공급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은 북한인데 이런 신도시의 80층짜리 초고층 아파트에 산다는 게 과연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잘못하면 매일 80층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걸어서 오르락내리락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여기는 운동장이 있는 걸 봐선 학교가 모여있는 것 같죠? 실제로 북한이 체제 선전을 위해서 이런 고층 건물을 지어놓고 저층에는 간부들이 살고 고층에는 서민들을 입주시키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원래라면 이제 고층이 더 뷰도 좋고 좋아야 되는데 뭔가 이게 물 나오는 것도 그렇고 수압도 그렇고 엘리베이터 운행하는 것도 그렇고 원활하지 않으니까 그렇겠죠? 이 신도시 구역 옆으로는 오래된 주택들이 많이 보이네요. 옛날 주택들도 거의 다 모양이 비슷비슷한 모양이에요. 개인들이 지은 게 아니라 다 이제 당에서 지어서 공급을 했기 때문에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오늘은 이렇게 북한의 수도 평양의 신도시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